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금수지가 골드콜렉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건사님께서 빵을 참 좋아하시는데 사용하던 토스터기가 작동은 잘 되는데 코드선이 사가 감전의 위험성이 있어 이번에 코드선을 교체하여 주었습니다. 요즘은 토스터기가 워낙 좋은 제품이 많아 새로 구입하여 드릴까 생각도 들었지만 전기에 무제한 제가 앞으로 하나둘씩 배워보자는 차원에서 직접 교체하여 보았습니다. 수리비용은 코드선 5,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들어간 재료는 문 여닫이용 스프링이 녹이 많이 쓸어 스프링 두 개를 교체한 것이 전부입니다. 벗겨진 코드선이 3선으로 내부를 분해해 보니 한 선은 접지선으로 나머지는 각각 전원 공급 장치로 연결되어 있어 모두 연결하고 나니 잘 작동하였습니다. 한 번은 테스트로 전원을 넣어 보았는데 작동되지 않아 멀티미터로 확인해보니 압착단자의 문제인 것이 확인되어 이 부분을 피복을 벗겨내고 다시 압착기로 압착하여 주니 문제가 해결되어 그 뒤로는 잘 작동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의 문의 아닌 골드콜렉터의 토스터기 수리하기였습니다. 나머지 영상 감상하시고 그럼 전 이만 어머니 빵 구워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